미래목회 포럼이 제15차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어려운 농어촌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와 교단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탈농촌화로 인해 도심 지역 교회는 부흥하는 추세지만 농어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향 교회를 방문해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한국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페인은 명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교회와 성도 차원에서 개별적인 고향 교회 방문이 요구됩니다. 교단 차원의 협력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추석에는 농어촌 지역 교회를 선정해 미래목회 포럼과 캠페인 관계자들이 직접 교회를 방문합니다. 도시 농촌 간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